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 시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으로 민생을 새롭게 이끌어가고 있는 김종인 시장님 참석했습니다. 이태로는 노인회 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인 시장님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이 공간을 주민과의 대화에 참여해 주시는 이달사의 단체장님 그리고 기업인 문화예술인 여러분 주민들 또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2012년 기발식이라고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빙선 8기가 출원한 지 벌써 한 7개월이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2030년은 미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 시장님께서 바쁘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고 앞으로 고생도 더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주민과의 대화 시간을 기관 단체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 역대 의원님께서도 함께 해주셔서 자리가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뭐가 면에 관광벨트와 그리고 청소년 그 안전체험관 등을 포함해서 여러 편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김진모 의원이나 박주라 의원님께 함께 참여했는데 다른 의원들과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 시장님께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함께 열심히 모아가시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즐겁고 활기찬 대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그 모든 분들 오늘 좀 복 받으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큰 선물을 주려고 오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선물을 주려고 오셨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리고 남북권에서도 특히 그 모가면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작년도에도 처음으로 쌀 축제를 태양파크에서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모가면을 사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과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많은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그 시장님과 같이 시장님 필요하신 분들 저희 경기를 위해서 예산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우리 모가 쪽에 세지 않게끔 예산을 찾아보게 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행복과 행복을 가져가시길 바라고요. 오늘 선물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진모 시장입니다. 오늘 김경희 시장님의 주민과의 대화가 저희 이제 지역구 중에서는 이제 세 번째 대화를 세 번째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장원 이어서 호곡하고 뭐가 되어왔는데 여기 편한 질문 세 가지 서면 질문이라고 할까요? 세 가지 말고도 궁금하시거나 불편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말씀하시면 아마 김경희 시장님께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실 거고요. 여기 우리 지역구 김하식 의장님 박준하 의원님께서 잘 듣고 이게 잘 실천이 될 수,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겠다는 지역의 대변인으로서 그 책을 책임 당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모바일 어머니께 특별히 우리 기업인 협의회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 가부 시청 직원 분들도 많이 오셨지만 기업인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그만큼 여기 기업 환기가 좋아지고 있지 않나, 누가가 많이 변화해서 생기고 그러면서. 그래서 좀 더 이런 쪽으로도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여튼 모가 주민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 역할을 충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하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관을 해서 지인과에 대한 참석할 수 있게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잘 듣고 가겠습니다. 또 저희 시의회, 또 시의원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만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저희 시의회에서 이거를 통과시켜드릴까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환경을 펼쳐주실 우리 시도 위원님들께 힘내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민선 8기 이찬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누구나 생각했고 또 누구도 소외되지 않으면 활력이 넘치는 새로운 이천을 만들겠다고 제가 약속했습니다. 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과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우선 우리 이천시가 지난해 처음으로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를 수정이 됐었는데 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방에 보면은 자체 세금을 받아서 직원들 보험금 못 주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세에 19.24%를 띄워서 행정자치부에 보통 교부세 구조에 들어갑니다. 그게 이제 특별교부세하고 보통교부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통교부세는 그 지역의 인구, 환경, 환경 이런 걸 감안해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균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교부세를 배분을 합니다. 근데 그 배분이 지난 한 해 끊겼습니다. 이게 불교단체고. 근데 그 교부세가 특별교부세는 물론 이제 항목에 어떤 사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사업에 쓸 수가 없지만 보통교부세는 시장구청장이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무엇이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은 건데요. 지난해 이 교부세 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나온 조정교부금이나 국가에서 나온 교부금이 이게 내려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교부단체가 되면은 교부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게 교부단체를 되느냐 안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에 그 보통 교부세 불교부단체는 주로 어디가 불교부단체냐면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뭐 이런 큰데 그 다음에 뭐 성남, 화성, 수원, 용인 뭐 이런데 큰데가 불교단체가 됐었는데 그 우리 이천같이 23만의 소도시는 사실 불교단체가 돼서는 안 되는 건데요. 지난해 한 해 불교단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작년에 제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패스트포스팀을 꾸려서 우리 기획예산 담당관실하고 또 세정과하고 이래서 세수 추계를 해주고 보존계수라는 걸 우리가 별도로 개발을 해서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행정안정부에 가서 끊임없이 장관님도 뵙고 차관님도 뵙고 또 실장님, 국장, 과장, 뭐 실무자 이렇게 다 만나면서 우리가 자유를 계속 이렇게 해줬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우리 송석규 의원님은 역할도 컸습니다. 이 장관님한테 전화 몇 번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교부단체가 됐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그 교부단체가 뭐 수원이나 용인이나 또 하남에 이렇게 됐다 우리 이천까지 됐다 이렇게 신문에는 났는데 사실상 이천시에 입지를 재교부 단체를 지정하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사업 많은 게 어려웠던데 수원이나 용인이나 그 다음에 이 하남에 또 같이 함께 엮어서 이렇게 교부단체를 지정했습니다. 금액은 저희가 1000억부터 시작을 해서 900억, 800억, 700억 마지막 작년 재작년에 764억을 저희가 받았어요. 근데 이게 764억을 받은 이게 계속 이렇게 떨어져서 내려온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마지막으로 받은 게 764억인데 764억을 목돈으로 받으면 거기에 조정부금이 붙어서 연말이 되면 지난번에 한 1100억 정도가 작년에 받았어요. 근데 제가 못 받았고 올해는 재교부단체가 되면은 첫 해에는 30%
안 해주는데 제가 607억이라는 큰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말에 가서 조정교부금까지 받을 경우에는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민생 중심 또 공약을 시행하는데 잘 요기는 게 쓰려고 합니다. 그밖에도 이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제가 민원 소통 기동팀하고 이천에 모가구 포함이 되지만 남부 시장실을 저희가 신설을 해서 보다 능동적으로 시민 중심의 현장 주임의 민원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300건 이상이 접수가 됐는데요. 저희가 거의 대부분이 다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임 직후에 바로 이천살 소비 촉진운동을 전개해서 그때 당시에 상당히 쌀을 못 팔았다 해갖고 저희 이천시가 한 13,000여 건 이렇게 재고량이 남았는데 두 달 만에 저희가 소비 촉진운동을 벌이고 시에서 음식점이나 뭐 이런데 기존에 우리가 그 이천 쌀값이 좀 비싸다, 만 원 정도 비싸다라는 다른 데보다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서 다른 아랫쪽에서 올라온 쌀값의 나머지를 저희가 그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원해주고 또 택배비도 전액을 저희가 지원해주고 해서 작년에 한 1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두 달 만에 다 소비를 완전히 해결했다, 재고 문제 해결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천이 제가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느낀 게 너무 컴컴하다. 거리도 컴컴하고 뭐 가는 데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시장을 취임하면서 골목길을 밝게 해주고 정비해주는 그 가로등 사업을 했어요. 아마 느끼셨겠지만 시내 가면은 지금 환합니다. 여기 읍면동에 이제 읍면동장이 그 수요를 파악을 해서 가로등을 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아주 동 위에 이런 데에도 아마 많이 설치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일부는 농업에 지장이 있다고 해서 뭐 설치를 못하게 한 데가 더 있었고 그런데 빼놓고는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더 보완을 해서 올해 마무리를 잘 지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작년에는 가로동에 중점을 뒀다면 올해는 가로수나 도심숲, 그 다음에 설봉산을 기준으로 해서 중간 허리를 둘레길로 해서 복하천을 지나서 효양산까지 가는 둘레길을 저희가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둘레길을 올해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거 아울러서 도심권에 이제 공용 주차장도 이제 제가 확충하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전철이 세 개 여기 있습니다. 경강선이 25분 정도면 편의점까지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도가에서 잘 아시는 것 같이 충북까지 북철이 지나갑니다. 또 몇 년 후면 수서에서 부발까지 SRT로 23분이면 갑니다. 지금 3,401번이 광역버스가 강남역까지 1시간이 가죠. 또 2,100번이 잠실역까지 1시간이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용으로 와 있습니다. 지금 외곽으로는 상당히 교통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저희가 그래도 시내 가는 데는 참 편리하게 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미리 역세권 개발을 해놓고 이렇게 교통이 좋아지는 거에 대비해서 좀 내부적으로 개발을 많이 해놓았더라면 아마도 지금 많은 자족도시 인구도 많이 늘었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23만 아까 좀 이따 이제 우리 기획산 담당께서 보고를 드리실 텐데요. 저희가 23만 한 2천 정도 인구가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고요. 또 교통 약자를 위해서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0대를 지난해에 도입했습니다. 희망 택시도 24개 마을에서
52개만 원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특별히 지난해 저희가 성과를 큰 성과를 거둔 것이 있다면 2000병원 그러니까 2000의료원에 야간 소아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출산율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요. 낮에는 소아과가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소아과 갑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근데 아이들이 보통 밤에 아파요. 근데 밤에 갈 만한 소아과가 없어서 여기서 성남이나 서울로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인천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를 기르기가 여기서 힘들다고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소아과 의사님을 모시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그 큰 길병원에도 소아 입원식이 없어질 정도로 지금 출산율이 떨어져서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사입니다. 제가 상당히 많은 돈을 지원해줘서 소아과 의사를 모셔서 올해 1월 3일부터 2000병원에서 진료를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해에 열심히 우리 직원들도 해주고 또 시민들이 협조해준 덕분에 저희가 32개 기관 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냥 뭔가 권장만 해결해도 주민복지하고 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 양평리에 LPG 배관망을 공급을 하고 송공리에 농어촌 도로를 확보장하는 등 도로 정비 사업을 단계적으로 저희가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민생 안전과 시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시민의 일상을 보듬으면서 또 각종 지역 발전, 시책을 추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시정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우리 계기산 담당께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2023년은 우리 시가 새롭게 도약하는 원년입니다. 모든 역량을 쏟아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기대를 단단하게 다져나가겠습니다. 손톱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올해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인천의 힘찬 도약을 위해 우리 모가명님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그 뜻을 소리내어 말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애로사항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고 시정에 반영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집이 어놈입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나. 아, 제가 지금 일찍 왔어야 되는데. 오늘 그 국회의원 운영보고회가 저희 지역구에서 있었습니다. 시내에. 그래서 지금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때 와서 제가 인사드려야지만 우리 단체장인 거라고 다 진실해서 인사드리고 왔고요. 제가 몇 번은 왔었습니다. 통장님, 저 이장님들 이때하고 먼저 시익회장 이때하고 와서 인사드렸는데 이게 다 계신 자리 처음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시연을 하고 있고요. 모가면에서 저도 이제 시내 나가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됐습니다. 시장님만큼 저도 어렵게 됐고요. 그 마음에서 지금 포동해서 제가 직접 지역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여기 우리 의장님 또 임지모 의원님 박신하 의원님 계시니까요. 또 허원 의원도 계시니까 여기 잘 모시고 모가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화를 할 텐데요. 이쪽 줄곧 하겠습니다. 이쪽 줄부터 오늘 밤새도록 합니다. 밤새도록. 네. 네. 여기서 저한테 뭐 건의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다 하세요. 여기 끝나면 여기 순서 들어갑니다. 네. 이해 없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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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수급이 어려움도 하기 때문에 규제화를 통해서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냥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품목별로 특성에 맞는 포장재를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목표예요, 목표.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고요. 네. 지금 우리가 유통 경쟁력 확보 지금 말씀하셨는데 진짜 중요합니다.
또 인천에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여기 브랜드 관리 본부장이 나와 있네. 예. 본부장이 오셨는데 저희가 지금은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인천 인근민평 브랜드가 쌀이 있고 그 다음에 한우가 있고 양계가 있고 아니 계란 계란이죠? 그 다음에 꿀이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뭐죠? 남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섯 가지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 여기서 브랜드를 우리가 인천 인근민표로 이렇게 생산하는 거야. 그냥 진짜 모범적이고 저희가 우리가 이제 보증 쓸 수 있는 거 많은 보증이 됩니다. 인천에서 지금 서포장이나 진짜 유통을 백화점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저희 목표예요.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이 판로라든지 뭐 소득 증진 그다음에 농업과 기업의 기업하고 농업하고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이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올해는 소포장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도 다 세우고 예산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저희가 할 테니까요. 많이 도와주세요. 이번 전화 연락 적어주세요. 네. 오셔서 산대리 네.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누가 하려고 했어요? 누가? 성현이. 산대리 이장님 쪽에서 네. 일단 주민들 동의를 먼저 지금 받고 있고요. 아, 네. 받아지고 이제 그거 들으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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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주민들이 승리 지역토록 그게 5개년 농어촌 노동 5개년 계획에 좀 반영해 주셔서 그 허설과장님 네 그게 지금 그쪽에 농어촌 노동 저희 5개년이 안 들어가 있어요? 한국사에서 저기 네 초벌리부 구간이 있고 지금 현재 농어촌 노동 5개년 계획은 2021년도부터 2025년만 추진했는데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되고요. 내년도 하반기에 2026년도부터 3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가에서 1순위로 올려오면 최대한 앞으로 땡겨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다른 걸 준비하는데 아까 하수도 문제에 대해서 네. 시장님의 우리 하수도 과장님이 오셔서 산내가 사실은 양화청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을 이동을 열어서 한 100가구가 넘는데 한 이제 있는 4~5가구 지하고는 전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수도 과장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예산을 세워둬도 설계하는 데 1년 또 주갈로를 깎는 데 1년 그래서 이제 각 가정에서 주갈로도 연결했는데 1년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올해 시작해도 내년에 설계를 해보려도 3~4년이 걸리는데 또 우리 저 고가면 석경이도 10수년서부터 산내리하고 계속 추진하던데 우리 이제 시장님 대우사람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서 큰 보험을 하고 있는데 그 설계 비용이라도 올해 채워주셔서 설계를 좀 빨리 해서 설계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좀 본예산도 투입이 돼서 공사하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지금 제가 공사는요 예전에 뭐 1년 이렇게 걸렸던 거를 최대한 땅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줄 아시고요. 지금 뭐 1년 3년 걸린다는데 제가 최대한 하여튼 추진하겠습니다. 시장님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제가 준비했던 질문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님 도현님 우리 저 3.29 지방부로 수당 상거래에서 항공 갔던 사람 항동대까지 네. 한 12~13km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 호구원이 들어올 때부터 한 20여 년 전에 들어오는 조건에 우리 일주에서 수살리에서 창동동까지 4차선을 완공하는 걸로 다 조건을 해서 들어왔는데 지금 내년 한 게 지금 20년이 걸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 이제 허원 도의원님한테도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문의를 해서 그걸 좀 발달하려고 했는데 우리 저 3.29 지방도는 도비가 100% 지급되는 것 때문에 우리 도의원님이 그걸 챙기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예. 그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하나 하시겠습니까?
예, 그 이제 어제도 이제 구호에 가서 이거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고요. 아, 지금 이제 상반기에 올해 상반기에 지금 전에 그 100억을 그 104억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보상 추진을 들어갑니다. 상반기 보상을 하고요. 하반기부터는 중공이 들어갈 겁니다. 이제 들어갈 거니까 그렇게 아르시면 될 거예요. 23년도에 올해 착공 들어갑니다. 그 예산이 지금 104억이 보상으로 23년도에 우상비로다 104억이 서 있는 거죠. 예, 이게 작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작년에 서 있던 것에 쓰지 못했어요. 올해 그때 예산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이 104억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 이 뭐냐면 그 제가 제재과 제설계에 맞추는 거 제설계 그 농협 들어가는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보상이 그 개인적으로 주셨죠. 그래갖고 104억이 있는 부분을 그 올해 무조건 그 상반기에 보상할 겁니다. 하고 들어가서 하반기에는 이제 공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책임을 주셔서 예. 지금 또 저기 제2 국립과연을 지금 하장하고 있는 공권을 부부와 동시에 완공되어서 이것도 완공이 돼서 올해 시장 이거 수급이 떨어지고 또 우리 저 시장님도 또 받으셨는데 또 그걸 열을 가지고 치르시는데 돈을 고사하고 우리 저 시장님 완공이 돼서 제대로 이게요 이게 지방도가 있잖아요 그 차라리 시동을 그렇게 해서 지방도라 이게 국지도 70%는 아까 여기서 설명 드렸지만 이게 운영되는 게 지금 몇 년이 지나서 근데 아직도 2027년에 뭐 완공하겠다 해서 그것도 제가 답답해서 국지도가 뭐냐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도로예요.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설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 차라리 시에서 시도면은 시에서 그냥 왕창 집어넣고 급한대로 우선순위를 조절해서 하는 게 참 답답한 면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챙겨보겠습니다. 모바중학교 입구에 보면 공동묘지가 한 3만 평 정도 분대 있는데 이천에서 이제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다른 거는 몰라도 심장마비라든지 뇌경색이라든지 팔다리가 살려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여기 들어온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어떻게 활용해서 파크고 부장도 해주고 거기 또 무슨 그 반려동물을 뛰는 그 운동장도 좀 해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제가요 그 이천에 공동묘지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33개가 있어요. 33개가 있는데 32개는 시유지고 1개는 국유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합해보면은 거기에 이제 8,618기가 들어있어. 그래서 납골 땅으로 그거를 다 이제 옮긴다고 치고 그 땅을 활용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그래서 뽑아보니까 한 20만 평 정도 돼요. 여기저기 한 5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거를 활용해서 지금도 첫 번째로 건의하시는 게 지금 여기 그 거기도 진가리가요? 예. 예. 진가리에 있는 공동묘지인데요. 그거를 우리가 활용해서 지금 거기 파크고 필요한 거, 거기에 뭐 반려동물 이거는 들어갈지 안 갈지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거는 제가 지금 확답을 할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종합병원 말씀했는데 종합병원을 설치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붙여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지금 그 뇌경색, 뇌졸중 이게 최고의 전문의가 누군지 아세요? 이천병원 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천의료원을 저희가 너무 몰라. 이천의료원이 이천병원으로 거기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병원으로 승격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소아과 야간진료도 하지만은 제가 소아과 야간진료 하면서 SBS에서 취재 촬영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촬영하면서 야 오늘은 내가 이문영 원장하고 시험을 봐야 되겠다. 시에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라도 종합병원하고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30분 정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요 이거 뇌경색 뇌졸중 이거는요 골프타임이 중요하잖아요. 이천병원에 가면 최고입니다. 그 인증도 받으셨어요.
그래서 2,000명으로 가시면 되고, 그 이외의 그 병도 일단은 2,000병원에 가서 가면 엑스레이 찍고 뭐 찍잖아요. 손에 들어가면. 만약에 종합병원을 성남에 가서 뭐 차병원이나 서울대병원이나 또 서울의 서울대병원이나 고대나 경희대병원이나 가면은 여러분들 들어가자마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우선 코로나 코치셔요. 하려면 8시간 걸려. 그리고 난 다음에 응급실을 못 들어가요. 거기서 하룻밤 그냥 자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인천 의료원에 가서 엑스레이 가자마자 손이 없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딱 찍고 나면 이 엑스레이 찍은 게 본인이 가고자 하는 병원의 컴퓨터에서 떠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건데 그게 지금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주위에서 이런 분이 계시다면 2,000병원으로 무조건 안 하세요. 그러면 2,000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를 붙잡고만 고친다 그러진 않아요. 거기서 바로 원하는, 본인이 원하는 아주 기본적인 응급조치부터 해놓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보내드려요. 가는 동안이면 거기서 지금 그 엑스레이 구멍을 다 떠서 그거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2,000병원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시장님보다도 우리 여기 계시는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장님, 시의원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가 2020년 첫 번째 이 의료 폐기를 그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의료 폐기에 대해서 주민이 고통을 받고 지금까지 또 1인 시위를 가고 있습니다. 1차 시위는 20년에 해갖고 1차가 그분들이 치아를 치셨고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린 것 같아요. 2차는 반려가 됐어요. 2021년도에. 3차가 22년도 4월 15일에 다시 접수를 하셔갖고 지금까지 우리 모가면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가면이 뭐 발전의 도시를 만든다 하고 의료표도면이 거기에 현 원형상의 위치에 보면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저희 개인 혼자 생각이 아니라 모가면 주민이 누구나 다 반대하고 싶은데 너무나 억눌리고 있어요. 네, 하고 싶은 지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다 똑같은 제가 말씀하는 거 다 공감하실 거예요. 여기 기사님들 계시고 관계자 다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보다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이 질의를 어떻게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건 한 번에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1차, 2차, 3차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1차 때는 여리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2차 때도 반대 많이 하셨어요. 3차 때는 남을 나라고 있어요. 지금요 남의 동네 강관도 불구경입니다. 저희는 주민자치 회장으로서 여러분들 지금 조용하고 계시지만 다 가슴에 한 맺힌 지금 다 분들이에요. 말을 못해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의료표준에 대해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십사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좀 우리 모가에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네. 아이고, 그 무관심한 건 아니고요. 저기 그 여기서 제일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도 많이 하셔요. 그게 의료 폐기물이 지난번에 군부대에서도 부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근데 그 이건 1인 시위 안 하면 안 돼요? 너무 고생들 하셔갖고 내가 아니 빨리 끝내주시면 안 하죠. 아니 빨리 끝내시나. 왜냐면 안 되는 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게 빨리 끝나질 않아. 추진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해야 되는데 그냥 안 너무 거기 가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는 어찌됐거나 뭐 여기서 모가에서 집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한 번에 왕창 하더라도 한 분 한 분씩 가서 거기 1인칭 하는 게 내가 볼 때 너무 딱하고 효과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영화나 영상이나 영화나 합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시장님도 한번 가셔서 왔겠다 한번 매주세요. 예, 저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거는 의료 폐기물은 저희의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여기서 너무 큰 주제를 갖다 딱 올려놓으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는 그 지금 꽃길 조성하는 걸 하십시오. 예. 그런데 무슨 뭐 이런 거 저기 뚝 밑에 조금 뭐 그
꽃이 좀 뿌려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래면 제대로 하십시오. 확 넓게 사람들이 이 꽃길을 걸으면서 야 여기 진짜 멋지다. 네. 이렇게 다른 데처럼 넓게 크게 이렇게 하십시오. 예예예 그렇게. 농협의 관계자들이고 또 우리 농업인들 이제 재농사 짓는 분들이 한 500명 되잖아요. 네. 아 그분들은 이제 향상이나 쌀 판매도 또 잘해야 돼서 제가 이제 본인들께 주로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이제 단기시에서 생산도는 이제 잘하고 하실 수 계세요. 그래서 이제 또 가공을 되면은 시설이 좀 보완이 되는데 이제 그걸 제때 보태면은 아주 품질이 좀 저하되고 해서 판매하는 지장이 많습니다. 네. 저도 어제 올해 이제 우리가 건조 저장 시설을 좀 확충을 하려고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근데 그 예산이 반밖에 안 떨어졌어요. 근데 예산이 반 떨어지면 도시지 말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한꺼번에 공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억이 소요가 되는데 지금 현재 5억은 이제 50%를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되어있더라고요. 도에서 15%, 시에서 35%.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2억 5천만 지금 확보를 해놓고 나머지 25% 2억 5천을 또 이제 확보를 못하고 있어요. 어제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그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그 돈 갖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 한꺼번에 다 해서 종합적으로 건조나 저장시설을 전부 종합적으로 이제 완공을 해서 품질을 좋게 해서 이제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 상황 때문에 좀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원님들한테 권유 드렸고 또 우리 도의원들한테 권유 드렸어요. 추경 때 추경 꼭 되도록 하신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가을에 수매를 못하잖아요. 공사에다가. 그래서 지금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께서 확답을 해주시고 시에서 신단하고 도에 얼마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15%니까 좀 하셔서 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니 농정과장님 예. 왜 안 해주신 거예요? 아까 들어가요. 네 정신과장입니다. 지금 저 모가 조합장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경기미 고품질 현대화 시설 사업인데요. 그 사업 신청이 현재 그 도미보조 사업으로 신청이 사업인데 그 보조율이 도미 시기 합쳐가지고 50% 보조 자부당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경기도에 그 31개 시군에서 전체가 사업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사업을 어디 주고 또 어디는 못 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반씩 삭감을 시켜가지고 전체 사업비를 늘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저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 사업을 해야 되면은 사업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2억밖에 안 들어가니까는 일부 그 보조율 깎인 거를 좀 추가를 좀 이렇게 좀 지원해달라고 하는 사항인데요. 그 권에 대해서는 제가 그 도보조 사업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지금 여기가 홀 도의원님도 오셨는데요. 별도로 도에다가 계속 건의해가지고 추가로 그 예산이 성립될 수 있게 지금 계속 도의원님도 도청 그 농업 정책과하고 현재 그 협의 중에 있도록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홍 의원님한테 들어가네. 이게 그 우리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우리 그 보건 면에서 도비 1억 2천, 시비 2억 8천, 자부담 8억 7천 대에서 이제 12억 7천 100짜리 사업이에요. 맞죠? 사업이 원래 사업이 원래 12억인데 원래 사업인데 지금 현재 그 도비가 반 떨어져가지고 1억 2천이 6천으로 내려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면 저게 보통 1년에 한 3개 정도의 동해를 지원했는데, 요번에 2천이 6개 정도 다 지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색감을 반드시 잘라줬더라고요. 요거를 지금만 이제 추경에 지금 계속해서 그 친환경농가 오면서 살려야 된다. 지금 추경 중인데. 아, 그렇군. 살려야 돼. 야, 우리 동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 잘 찔러도 답이 나오네. 이게 전체가 얼마입니까? 전체가. 만약에 도움이 뭐 이런 신경 쓰지 말고 전체가 얼마예요? 아니 우리가 시에서 한다면 얼마나 돼? 저희가 사업 시키면 6군데 되면 4, 6, 10, 24억 되겠습니다. 24억? 계획은 한 거 아니에요? 24억. 만약에 그래서 안 되면은 우리 담당한 일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게 설계상 잘못돼가지고요. 그 하천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은 그 이제 그 뭐야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떨어져서 준설을 해산하기를 안 되는 건가요? 그런 책임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금일이요? 금일이? 왜 그렇게 위험한데 여태까지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주위에 가서 바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하천 금일이, 하천 다리 뭐 이렇게 거기에 한번 제가 나가서 전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 지하수법과 하는 거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 한번 다녀오세요. 네. 검사도 그렇고 거기에 있는 이제 마을 정원으로 나중에 조성될 건데 네. 예, 국민들이 그걸 자꾸 볼 건데 일단은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한번 가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가 아까 그 설명이 빠졌는데요. 뭐가 분교가 된 게 폐교가 됐죠? 뭐가 분교, 정말 뭐가 진짜 복받은 거예요. 분교의 권력을, 원래 이제 교육과가 교육했다네요. 그래서 교육과장님이 흔쾌히 거기에 개발하는 거 동의해주셔서, 거기를 이제 안전체험관으로 만들면서 거기 수용장도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 안전체험관에 들어가지만은, 제가 행정안전부 있을 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국과수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신체 해부해 보고 이렇게 해야 되죠. 거기 원장님이 마약 전문가예요. 근데 저거 엄청 친했는데 그 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를 경험하는 게 아니고 범죄를 했을 때에 그 어떤 현상이 오는지 이런 거를 경험하는 그런 거를 국과수에서 했었어요. 국민과학수사연구소. 그래서 했었는데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앉아있으면 거짓말 탐지기 다 갖다 대고, 진짜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아마 같이 함께해서 여기에 아주 많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그 우리 안전체험관하고 같이 해서 상당히 많은 돈이 투입이 돼요, 거기. 거기 한, 그게 한 450억 정도 들어가요, 공장은? 지금 안전체험관은 260억. 거기다 제가 그 교육관님이 시장이 좀 거기다 협조해라. 그래갖고 제가 거기다 많은 돈을 또 같이 보태서 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가를 방문할 거고, 모가가 앞으로 그런 시설을 그려가지고 관광지가 거기도 관광지가 되지만 우리 그 작년에 그 노 테마파크에서 우리가 쌀 축제했잖아요. 노 테마파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민주공업사업소 민주화는 거기서 나오면서 시몬스, 테르메덴, 또 라드라비,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업산 밑에 또 이게 한지르다가 그림 그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 안 오셨는데 김태순 화가님이신데 그분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를 전체를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가 물론 이제 작년에는 사실 주차할 때가 없어서 고생했잖아요. 그 테마파크 앞에 저희가 주차장을 살 거예요. 30억 정도 사갖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가 있죠. 조금 아까 이 소박장에 거기가 이제 마을 정원으로 조성이 돼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구름달이 나서 저 정원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고. 그래서 모가는 지금 갈 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우리 그 지역 예술인들이나 기업인들 협조 많이 해주세요. 여기서 이분들이 하는 게 다 모가에 찾아올 수 있는 요소가 돼요. 여기 나들아비 오늘 사장님이셨는데 정말 나들아비가 모가에 있는 것 자체도 지금 모가는 복받은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고 계시고 거기서 자연을 살려서 아마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도 못 가보셨을 거예요. 못 가보신 분이 많을 건데요. 한번 가보세요. 저기 나들아비 사장님 여기 모가 여기 올 때 그냥 입장료 받지 말고 공짜로 해주세요. 동네에서 홍보라 이제 동네. 안녕하세요. 저기 호주모 회장 우범순입니다. 예. 그게 아니라 지금
나들아비 그 관장님 통해서 인사 말씀 듣고 네. 설명도 들었는데 네. 지금 여론 돈이 비싸다 그래서 비싸다고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만 싸게 해줬어. 아니면 뭐가 몇만 싸게 해줬어. 그래 근데 제가 생각해도 거기 돈 들어가는 게 350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싼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단은 못 가면 싸게 해주세요. 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씀해 주신 거를 저희가 토대로 해서 여기서 바로 주는 모임이고요. 저희가 들어가서 제가 작년에 7월 1일에 실패해서 사실 저에게 부여된 시간이 1분도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 직원들을 제가 또 힘을 엄청 즐기는 스타일이라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네. 우리 직원들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쭉 고생을 하겠지만 많이 생각도 바뀌고 아까 우리 사장님 얘기해 주셨듯이 이런 처리 같은 것도 옛날 종전에는 기간이 많이 걸리고 뭐 이렇게 처리에 그런 걸 다 씻어버리고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빨리 기간을 단축해서 하려고 하고 될 거는 바로 해주는 걸로 안 되면은 안 되는 사유를 설명하고 또 안 되는 거를 현실에 맞게 사실은 지역 현실이 있는데 옛날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제도를 고쳐서 이렇게 현실에 맞게 해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리 직원이 과장님들 다 오셨는데 거의 다 오시진 않았지만 하여튼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여러분들 정말 응원해 주시고요. 칭찬 좀 해주세요. 아까 우리 저기 사장님 부분 사장님 응원해 주셨는데 그 응원해 주시면 힘내서 더 잘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시의회장님 사실 다른 지역은요, 문장님하고 시장님하고 협조가 잘 안 돼갖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내가 그런 회의에 가면, 시장 회의에 가면은 진짜 으쓱으쓱해요. 너무 행복한 거야. 자, 보세요. 문장님하고 전국적으로 여기 시의원님하고 우리 홍원 동료님, 또 김일중 동료님, 진짜 전국적으로 이렇게 알아주고 또 도에 가서 힘써주고 이렇게 같이 해주시죠. 또 국회의원님은 국회의원 나름대로 또 장관님들하고 이렇게 해주시죠. 저는요 제가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저는 아이디어도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많은 아이디어를 저도 부족해요. 또 많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정책으로 만들면 시에서 시민의장님이 다 반영해주고 이래서 제가 정말 안 바꾸고 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2010년의 행복을 위해서 진짜 제가 안 바꾸고 달리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요. 이렇게 잘 달립니다. 또 잘할 겁니다. 네. 오늘 장시간 정말 대화를 했는데요. 저도 배운 게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런 뭐 건의사항 이런 거 있으면 또 여기는 또 남북 시장이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2시부터 남부 화장실로 시장실 화장실 아니죠? 시장실에 오셔서 이렇게 대화를 해주시면 제가 정말 옳은 일이다 이걸 반영해야 된다 이런 거는 지체 없이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 면장 일 잘하는 우리 모가 면장 예. 네, 면장 인터입니다. 장시간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해주신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모방면을 방문해주신 김명희 시장님과 김화식 의장님 그리고 허원도 의원님, 임진모 시의원님 그 다음에 강남도 시의원님
예, 그리고 함께 해주신 언론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시장님의 모감의 방문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바로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그 기론을 기원하는 이날은 또 입춘대길이라는 글귀를 적어서 일찍 뱀이나 기둥, 그다음에 들보에 붙여왔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며 열정으로 인해 주시고 계시는 그 시장님 모습 다들 보셨죠? 네. 남부시장실 운영과 균형발전사업비 지원, 2004문화축제 개최, 모방형 관광발제 조성, 좀 전에 또 말씀해주신 경기도 안전체험관 유치 등 항상 우리 모가면을 먼저 생각하시고 모가면에 대한 관심과 애정도 남다르신 시장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사랑과 기운이 우리 모가면에 앞으로 변화와 기운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3선째 우리 모가면에 애착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김하식 이장님, 그리고 항상 우리 진심이 보이시는 우리 허원님, 그리고 모가 사랑을 시작하신 우리 임진모 시연님, 그리고 모가 출신 우리 박명섭 위원님까지 오늘은 이분들이 기운도 더해져서 만사형통, 모가면이 올해부터 아주 큰 대운이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가 큽니다. 이러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 시장님과 의원님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그 밝혀주신 유성팔비 시장님의 주요 시책과 건의사항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면민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 모가면의 도움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잠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가면 화이팅!